여성이 목욕 수건 한 장만 달랑 두르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. 아, 택시기사가 크게 당황을 하는데 여성은 누군가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방에서 줄무늬 원피스를 하나 꺼내죠. 예.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. I love you, baby. Oh my God, what are you doing? Don't. Keep driving. If you do that, I cannot drive. Hey. Do you want to change clothes here? Yeah, don't do that. I cannot drive when you do that. Why cannot do? Wow. Why you look at me? I'm not looking. I just go straight, but I cannot. Yeah. No, you are driver. Yes. And you don't care much more about your customer. Oh my God, but. 너무한다, 진짜. 네, 여성은 택시 기사는 정말 안중에도 없는지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던 겁니다. 여성 기어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. 바쁘면 택시 안에서 화장을 고치거나 할 순 있어도 사실 저렇게 옷을 입는 건 상상하기가 좀 힘든 일이죠. 빅변호사님 왜 이렇게 좋아해? 너무 웃겨서요.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. 이 상황에 택시 기사는요. 예. 여성한테 남자친구 있냐? 다음에 택시 탈 일 있으면 연락달라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누구야 또. 누리꾼들은 택시에서 옷을 갈아입는 이 모습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그 예. 이후에 택시 기사 태도에도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또 다른 누리꾼들은요, 이른바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단순히 좋아요 얻기 위해서 자극적인 영상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요, 이거 좀 이상합니다, 좀.